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주방에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행주인데요. 오늘은 이 행주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행주라고 해서 다 같이 쓰는 건 아니죠. 그릇을 닦을 행주도 따로 있고, 음식을 하고 난 후에 조리대나 식탁 위를 닦는 행주도 있고, 그리고 손을 닦는 손타올도 있죠. 저는 전기레인지나 조리대 위를 닦을 때는 키친타올이나 부직포 행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닦아주고 있어요. 닦을 때도 처음부터 행주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수세미를 가지고 한번 닦아줘요. 그리고 유리창 닦기 있죠. 이케아에서 1,500원 주고 산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빼주면 되는데요. 처음에 닦은 물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한번더 해주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온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물을 행주로 닦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행주도 좀덜 지저분해지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릇에 물기를 제거할 때는요, 그냥 최대한 식기 건조대 위에 두고 물기를 빼고 아주 조금 남아 있을 때 살짝 그 물기만 제거를 해서 수납장에 넣어두는 편이라서 그릇 닦는 용으로는 행주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키친타올을 막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손 닦는 행주인데요. 이건 굳이 하얀색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지저분할 때 폭폭 삶아서 관리를 하려고 흰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손타올은 이케아 건데요. 저렴해요. 대신 저렴한 만큼 좀 얇아요. 저는 그냥 막 쓰고 삶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제 통째로 갈아주려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 닦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지저분해지는 게 바로 이 손타올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모든 행주는 살균이 중요한데요. 주방 세제를 넣고 삶아보기도 했고,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기, 뭐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과탄산 소다를 가지고 살균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얼룩도 잘 빠지고요.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거 식기용으로 썼던 볼인데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행주 삶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씩 삶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두세 개씩 모아지면 그때 같이 삶아주고 있거든요. 이 볼에 과탄산 소다를 3스푼 넣어주는데 저는 한 스푼이 5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g 정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물은 팔팔 끓여서 부어주는데 따뜻한 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잘 녹으라고 끓여서 넣어줬는데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과탄산 소다가 다 녹으면 행주를 넣어주는데요.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식초랑 베이킹 소다도 같이 넣어주는데 주방 세제도 뭐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 행주를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넣어주는데 이게 이제 붕 뜨면 안 되니까 위에 뭐 물통 같은 거 있죠. 물 담아가지고 약간 무겁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두고 약한 2시간 정도 잊어버리고 이제 딴 일을 하다가 2시간 후에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오염이 심했던 부분이 어디인지 전혀 안 보이죠. 손타올도 말끔해졌고요. 그리고 씻을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고 씻어주시고요.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이제 삶아주는데요. 이건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하게 소독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삶고 나서 끓인 물은 이제 수세미 같은 거 넣어서 소독을 해주면 수세미까지도 한꺼번에 소독이 되니까 좋아요. 행주를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고 그랬었는데 타올 재질의 면행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얀색이라 관리하는 게 어렵겠다 싶지만 면행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폭 삶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